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분 있나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자, 손 들어보세요. 우와, 많구나. 자, 저는 형제교회에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파트를 섬기고 있는 전주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맞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맞았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가져요. 모두 일어나세요. 함께 찬양해요. 와!
사랑해, 안녕. 전도사님, 저 친구랑 같이 왔어요. 예은이에요. 예은이,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이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기분 좋아 보이네. 오늘 바울도 친구들이 생겼대요. 어떤 친구들인지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요.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했어요.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떠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고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왔어요.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아볼로는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지요.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향했어요.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그를 배웅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교회는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바울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에이, 뭐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일할 곳이 없을까? 바울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어요. 바울은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바울, 사과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에베소에 같이 가기도 했어요. 서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바울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실라와 데모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힘이 넘쳐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좋았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는데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친구는 서로 도와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소울이, 현서 이런 친구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구나.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참 잘했어요. 친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좋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요. 눈 감아보세요. 짜잔! 이제 눈 떠보세요. 오늘 소개시켜 줄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수염도 있는데 어떻게 친구 하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럴 줄 알았어 하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아싸 하면서 나보다 더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지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완전 내 편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좋은 친구지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이랑 친구할 건데 또 예수님이랑 친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다 들었네. 오늘 바울은 친구가 있어서 더욱 힘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멋진 예수님 친구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다 같이 예수님! 잘했어요. 전도사님, 저도 예수님이랑 친구할래요. 사랑이는 친구도 많네. 예은이도 있고 예수님도 친구고 사랑이 예은이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세요. 토들러 예배가 주일 9시 40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